림버스의 버프, 디버프들은 나사가 하나씩 빠져있습니다. 대부분의 디버프를 위력과 횟수로 찢어놔서 둘 다 신경써야 하고, 진동은 진동폭발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반쪽짜리 디버프죠. 이런 문제가 해결된 비슷한 게임을 아시나요? 바로 전작인 라우루입니다. 라우루에서는 화상 디버프의 위력 하나만 있어서 다음 턴이 되면 위력만큼 데미지 이후에 반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횟수라는 게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반쪽짜리 디버프인 진동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말이죠. 이게 훨씬 편해 보이는데 왜 림버스는 오히려 퇴화해버린 걸까요? 라우루와 림버스는 같은 회사의 게임답게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차이점을 알려면 공통점을 먼저 알아야 하죠. 두 게임 모두 턴제 덱빌딩 게임인데 굉장히 독특한 합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해요. 보통의 턴제 게임들이 너 한 번 나 한 번 때린다면 이 게임들은 숫자 대결을 해서 이긴 쪽만 때리는 시스템인 거죠. 이런 기본 시스템인 합에서부터 두 게임의 차이는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숫자 대결을 라우루는 주사위, 림버스는 코인을 통해서 한다는 점이죠. 라우루에서 4에서 12의 값을 가진 공격이 있다면 그 사이에 모든 숫자가 나올 수 있지만 림버스는 4 플러스 8 값을 가진 공격에서 4와 12라는 숫자밖에 나올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세한 합은 이 영상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푸무는 주사위를 굳이 코인으로 바꾸었을까요? 먼저 4에서 12의 주사위와 2에서 8의 주사위가 합을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첫 주사위가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계산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똑같은 숫자로 4 플러스 8인 코인과 2 플러스 6인 코인이 합하면 뒷뒷앞앞앞뒷뒷앞 해서 승률이 75%가 된다는 게 어렵지 않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조금 더 쉬운 확률을 통해 직관적인 전투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차이는 라우루에서는 하나의 카드에 여러 개의 주사위가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카드 안에 공격 주사위, 수비 주사위, 회피 주사위가 몇 개씩 들어있어서 하나의 카드와 하나의 카드가 합을 했을 때 합을 3번 하는 일도 있었어요. 림버스에서도 합을 여러 번 하기는 하지만 결국에 하나의 공격 대 하나의 공격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라우루는 굉장히 복잡했단 소리죠. 이로 인해서 강력한 공격 주사위 하나로만 구성된 카드, 그리 강력하진 않지만 안정적으로 2타 3타까지 있는 카드, 첫타는 맞고 2타에 강력한 공격을 하는 카드, 수비로만 이루어진 카드 등으로 수많은 선택의 갈래가 생깁니다. 그래서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다양한 양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양상들이 모바일로 이식되기에는 지나치다고 판단, 림버스에서는 한 번에 하나의 공격만으로 합을 하게 한 거죠. 이 요소들은 전부 다 게임을 캐주얼하게 만들려는 노력입니다. 양상의 다양성을 줄여서 조금 더 간단한 게임을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그 점은 확실하게 먹혀들었고 라우루보다는 간단한 전투를 가진 림버스가 되었죠. 그럼 림버스는 라우루를 조금 더 쉽게 바꾼 게임에 불과할까요? 그렇지 않죠. 딴 건 몰라도 처음에 디버프 시스템은 림버스가 훨씬 복잡해진 것 같았거든요. 이게 끝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림버스와 라우루는 전투 자체는 비슷한 양상을 띠지만 덱빌딩, 즉 전략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플레이 디자인을 가집니다. 림버스는 5명이 모여야 하나의 덱이 되고, 라우루는 1명 1명이 각각의 덱이 되거든요. 라우루에서는 각 인원을 커스텀해야 했습니다. 각 캐릭터가 어떤 카드를 들고 입장할지, 어떤 특수 능력을 가지고 들어갈지, 각 인원의 덱을 짜서 그 덱들을 잘 굴리기만 하면 됐단 말이죠. 림버스 시스템으로 설명하자면 이번에 파우스트를 데리고 간다 쳤을 때 어떤 장비를 착용할지, 어떤 스킬들을 가지고 갈지를 상황에 맞게 정해서 전투에 임하게 된다는 소리예요. 드로우가 필요한 덱이면 추가 드로우 효과를, 화상 덱이면 추가 화상 효과를 가진 장비를 착용하는 느낌인 거죠. 림버스는 다릅니다. 각 인격별로 쓸 수 있는 스킬들은 이미 정해져 있어서 커스텀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조합의 인원으로 짜갈지가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전략 역시도 조합에 맞게 설계되었으니 그게 바로 에고와 에고 자원들인 겁니다. 각 스킬 사용 시 사용 효과 외에도 스킬 속성의 자원이 쌓이게 되는데 이 자원을 모으면 필살기에 해당하는 에고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원하는 에고를 위해서는 원하는 속성 자원을 가진 인격을 써야 하고, 인격별로 스킬 속성이 다르니까 적당한 인격의 조합이 요구되는 거죠. 조합만 잘 짠다면 상대의 강력한 공격마다 에고로 막아내는 그림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내가 쓸 에고의 자원을 잘 모으는 게 림버스 덱의 핵심인 겁니다. 패시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시브를 발동시키는 조건도 스킬 속성과 연관되기 때문에 스킬 속성의 조합을 맞추는, 그러기 위해서 인격의 조합을 맞추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진 거죠. 라우르가 한 명 한 명의 덱을 짜는 느낌이었다면 림버스는 5명이 모여서 하나의 덱이 되는 팀파이트 느낌의 전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림버스의 디버프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림버스에 와서는 디버프들을 위력과 횟수로 찢어놨죠. 그렇게 되면 위력만으로는 효과가 너무 적어요. 힘들게 힘들게 99를 쌓아봐야 한 번 데미지를 주고 없어질 뿐이니까요. 그런데 횟수가 2가 된다면 총 데미지는 무려 198, 3이 된다면 297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위력만 부여하는 놈, 횟수만 부여하는 놈은 한 명으로서는 반쪽짜리지만 그 인격들이 모여서 조합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팀
게임이라는 거죠. 림버스는 그런 포인트로 디자인되었습니다. 림버스의 충전 캐릭터들이 충전이 쌓이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아졌을 때 프로젝트 문이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팀원들의 충전을 쌓아주는 동키호테 전봇대 에고를 통해서 잘 쌓이지 않는 충전의 단점을 해결했습니다. 각각의 효과 자체를 반쪽짜리로 만들어 놓고 다른 팀원들의 효과로 그걸 보완하고 완성시키는 것, 그로 인해서 하나의 팀 느낌을 주는 게 림버스가 원하는 전략이자 라우르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영상을 왜 만들게 되었냐 하면 지나가다가 본 불만글 때문이었어요. 왜 적들은 진동과 진동폭발을 같이 들고 나오는데 우리 팀은 따로 떼서 나오냐, 합쳐서 줘라 라는 글이었죠. 프로젝트 문이 게임을 만든 의도로 봤을 때 이건 받아들여지기 힘들 거예요. 진동은 애초에 진동폭발을 팀원에게 맡겨라 라는 느낌으로 디자인된 디버프니까 말이죠. 아마 설계의 근간을 바꾸기는 힘들 겁니다. 그럼 뭐 불만을 가지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니죠. 충분히 불만이 있을만 합니다. 애초에 저 불만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진동폭발로 한 인격을 쓸 만큼 진동이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거니까요. 지금의 밸런스에 정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동의합니다. 아직은 시스템상 디버프를 능동적으로 사용하기도 어려운데 합의 중요성이 너무 큰 탓에 덱 구성에 있어 고려되는 요소가 너무 적다는 게 정말 커요. 진동 쓰려고 진동 폭발 있는 친구 넣느니 그냥 합 싹 다 이겨주는 토끼 히스로 다 찢어 밝여버리니까 여전히 합 원툴 게임이라는 라우르의 단점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완성도 있게 디자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저는 불편함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짚어봤습니다. 훈부는 반쪽짜리 디버프를 의도적으로 만들었고 그로 인해 팀파이트를 유도하려고 했다는 것을. 이걸 알게 된다면 유저들의 불만이 혹은 유저들 간의 토론이 좀 더 생산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반쪽짜리 디버프를 없애달라 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팀파이트 하는 느낌을 더 살려보자 라는 식의 이야기가 말이죠.